김병현 선수가 올해 1월 호주 프로야구리그 를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. 대망의 월드 시리즈 동양인으로서 첫 번째 마운드에 올라 있는 김병현. And he'll take a 0-2 to Piazza. 거기서 공식 은퇴식을 거절했다고요? 아니, 공식 은퇴할 만한 업적을 그러니까. 이런 게 그래요? 없어서 월드 시리즈 단지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? 메이저리그가 아니래서 아무래도 좀 은퇴하고 나면 약간 좀 그 심리적으로 좀 진공 상태가 있죠? 네, 워낙 지금 한 2, 30년 집중하던 게 갑자기 이제 직업이 없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어요. 약간 우울감도 느끼고 그러나요? 아니, 우울감은 아니고 하지 마! 40년이지. 아니, 너무 차분하셔. 아니지. 아니, 한 20년간 하던 일을 하다가 갑자기 관두 그러면 아니 내가 뭐 해야 되지? 그쵸, 그럴 수 있죠. 경제적인 유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. 네, 그래서 이제 해슬도 한번 해 봤고 해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는 재밌네. 햄버거 집도 괜찮아요? 햄버거집, 네. 아, 햄버거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. 광주 충장로에. 아니, 근데 이게 아이디어 상품으로 그 손가락 햄버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좀 만들어봐. 덮규버거. 안 그래도 그 손님들이 그 덮규버거 왜 안 만들어? 아, 그치? 봐. 그럴 테니까. 핫도그로 해야 될까? 핫도그로 해야 될까? 핫도그가 소세지가 좀 많이 빠져나와 있는 건데. 그것도 괜찮지? 어차피. 그래, 그래. 러브파크 이런 데 가보면은. 아이, 싫어. 시작해. 아, 좋아. 그거 있잖아. 아니 요즘 그래서 저기 예능인으로 변신 중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? 뭐 편의 중계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했는데 네. 서장훈 선수하고 이제 안정환 선수 야구, 축구, 농구 네. 3파전으로 해서 소외받고 계시는 분들 자기 편이 필요한 사람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. 자체적으로 중계가 아니라 뭐 일상생활을 중계하는 거예요? 그렇죠, 그렇죠. 일상생활을 이게 접목을 시켜서 김제동하고 같이 하죠? 네, 저는 이제 파트너가 이제 김제동 씨. 아,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장훈 씨가 그러더라고. 네네. 아니 실제로 만나봤는데 옛날에 그 워낙 그 이미지가 강해서 네네. 되게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그냥 멀쩡하던데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가 옛날에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악동 이미지가 있었죠. 나도 그 얼마 전에 그 햄버거집 낸다 그래서 아니 사람을 상대하고 그랬어랑 같지가 않아. 하나 봐.